요즘 노트북들 미쳤다 미쳤다 했는데 너도 미쳤구나. 어? 너도 미쳤어! 네, 안녕하세요, 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23년 1분기에 출시가 된 레노버 리전 프로 7i. 이 리전이라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벌써 8세대까지 출시를 한 제품이죠. 실제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야 할 때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제품이 바로 레노버 리전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글로벌 기준 노트북 판매량 1위는 레노버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판매하는구나. 제 경우에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한창 정점일 때 레노버 리전 프로하고 같은 사양의 데스크탑을 비교했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그 성능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최대 TGP 175W를 지원하는 GeForce RTX 4080과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가 탑재된 노트북을 보기 전에 레노버에서 보내준 선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선물 박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패키지엔 레노버 리전, PC 게임 패스,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의 로고가 보이고요. 패키지는 굉장히 심플하죠. 내부를 확인해보면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볼 수가 있는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월짜리 PC 게임 패스를 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몇 년치를 미리 결제해놓았죠.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건 노트북 파우치였습니다. 앞에 주머니가 두 개 달려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PC 게임 패스하고 라이엇 게임즈 로고가 박힌 수건이 두 장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수건 참으로 유용할 듯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에 수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는 러쉬 브랜드의 화장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러쉬 입욕제를 몇 번 구매해봐서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의외의 곳에서 보게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레노버 무선 게이밍 마우스인 M600S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따로 판매가 되는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롤 티셔츠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나 사이즈가 작은 거 오면 어쩌나 했는데 L 사이즈라서 저한테 잘 맞겠더라고요. 노트북과 잘 어울리는 제품도 있었고 생각외의 제품도 있었는데요. 아, 이런 구성이면 언제나 땡큐죠.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제 리전 패키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패키지 구성은 다른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로폼과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포장들을 제거하면 노트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댑터 역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어댑터 크기였는데요. 330W를 지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출력을 지원하는 어댑터보다 크기가 작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장점 마음에 들었고요. 작년에 출시가 된 리전 7i 제품과 비교해보면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에어덕트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되었고요. RGB가 나오는 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부분의 패턴도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변경이 된 것을 제외하면 후면에 주요 포트가 몰려 있다던가 힌지가 180도 지원이 된다던가 레노버 로고가 판매스트에 있다던가 풀사이즈 키보드를 지원한다던가 기존의 리전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단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마감도 그렇고요. 기존의 리전 시리즈를 쓰셨던 분들한테는 어색함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루한 외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은 좌측에 썬더볼트 4와 USB 3.2 젠 1이 지원되고요. 우측은 USB 3.2 젠 1과 오디오 콤보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포트들이 보이는데요. USB 3.2 젠2를 통해 DP 출력, PD 충전 모두 지원되고요. USB 3.2 젠1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HDMI 2.1, 램 포트, 마지막으로 파워 커넥터가 있습니다. SD카드 슬롯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들은 슬롯이 없는 경우가 꽤 많기도 하고 이 리전 프로 7i의 경우는 포트 구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루한 데서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정도 포트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IPS WQXGA 해상도 그리고 240Hz를 지원합니다. 16인치의 16:10 비율이라 화면이 조금 더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도 받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240Hz를 지원하는 해상도죠. 당연히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화면 밝기가 무려 540니트 수준입니다. 실제로 100%로 놓아도 밝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sRGB 100%, P3는 80% 수준입니다. sRGB 영역에서 컬러 작업을 한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색상 정확도도 청록색을 제외하면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 측정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듯 하고요. 베젤도 굉장히 얇고요. 무엇보다 힌지가 180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라서 활용에 문제도 없고요. 이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의 피드백 역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리전의 최근 모델들은 전부 키감이 조용했거든요. 실제로도 굉장히 조용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트랙패드의 경우도 꽤나 조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확실히 한 2년에서 3년 전 뭐 그때 제품들보다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눌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화려한 RGB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RGB는 사용자 취향에 맞게 당연히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부 안 볼 수가 없죠. 이 내부의 확장성 매우 만족했는데요. 두 개의 메모리 슬롯이 존재하고 NVMe SSD 역시 두 개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확장성은 이미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쿨링 시스템의 경우도 리전이야 뭐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마감을 꼼꼼하게 해놨는데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써멀 리퀴드 메탈 활용하고 있고요. 히트 파이프도 팬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들어가서 이 CPU와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밖으로 빼내준다고 합니다. TDP값 기준으로 최대 235W까지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CPU와 GPU의 소비 전력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발열을 제어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테고요. 실제로 게임 플레이 시의 온도가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요번 리전 8세대도 전작의 명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레노버 리전 프로는 하이브리드 모드, 일명 MUX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만 활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세계 최초로 전용 AI 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레노버 LA AI 칩을 기반으로 게이밍 환경에 맞게 성능을 최적화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능을 확인해보았고요. 벤치마크는 CPU의 렌더링 성능을 할 수 있는 시데벤치 R23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싱글코어 성능 당연히 좋고요. 멀티코어의 성능은 무려 31,000점이 넘어가는데요. 데스크탑용 CPU인 13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거의 비슷한 성능입니다. 같은 라인업에 있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80HX와 비교해보면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모바일 버전의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면서 성능 향상의 폭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3D마크의 성능도 타임스파이는 18300점 수준이고 파이어스트라이크는 33000점이 약간 못 미치는데요. 데스크탑 가지고 와도 타임스파이 기준 10000점이 안 되는 제품들이 대반일 겁니다. 보면 진짜로 어? 할 수밖에 없는 점수입니다. 유니진 자체 엔진을 통한 그래픽 테스트도 진행을 해볼게요. 4K 해상도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 노트북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이 측정됩니다.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 RTX 4070 Ti가 한 17000점 정도 나오거든요. 성능 뭐 기가 막히고요. 네이티브 해상도 기준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풀옵션에서 평균 180프레임 정도 측정이 됩니다. 전혀 무리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높은 FPS가 필요한 오버워치2의 경우도 풀옵션에서 평균 200프레임 정도 측정이 됩니다. 높은 해상도와 옵션을 생각한다면 FPS 게임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성능이고요. 마침 디아블로4가 오픈베타 중이라서 이 제품으로 원서술사 레벨을 25까지 키워봤는데요. 하위5%가 매우 낮은 게 바로 눈에 들어오죠. 이 문제는 디아4가 오픈베타라서 최적화가 많이 안 된 탓이 큽니다. 아직 하위1%를 측정할 수 있는 게임의 완성도는 아닌 듯 하고요. QHD의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180프레임은 넘거든요. 서버 문제와 게임의 최적화 문제를 제외한다면 디아블로4 자체는 뭐 정말 잘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도 풀옵션을 기준으로 130프레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높은 사양이 필요한 게임 역시도 매우 쾌적했고요. 배틀그라운드 역시도 1600p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 기준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딱히 버벅인다는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오버워치2와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플레이 가능할 테고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역시도 풀옵션에서 평균 104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성능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옵션을 타협하지 않고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많은 게임을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한국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해봤을 만한 게임들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성능에서 깔만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뽑아주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175W까지 뽑아내주고 있었고요. 이때 온도는 70도 후반, 최대 80도까지 찍다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CPU의 경우는 80도대까지 잠깐 치고 올라가지만 바로 70도대 중후반대로 내려오면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기준 꽤나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노트북의 구성을 생각하고 실제로 뽑아내는 성능을 생각하면서 온도를 체크해보면 상당히 낮은 온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게이밍 노트북을 만졌었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팬 소음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게임뿐만 아니라 노트북 환경에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을 한다거나 영상 편집 같은 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정말 잘 쓰일 수가 있는 제품이겠더라고요. 확실히 레노버가 노트북은 잘 만드는구나. 특히 리전 라인업은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 테스트였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커는 보통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2W 2A 스피커와 비교해봤습니다.
볼륨이 조금 더 크고 특히 저음 구간이 확실히 묵직하게 들리는 게 좋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 저음 쪽에 확실히 힘이 실리는 스피커죠. 네, 레노버 리전 프로 7i 2023년에 새롭게 출시한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점점 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도 울트라북으로 나오는 제품들보다는 휴대성에서는 당연히 많이 불리하고요. 구조상 얇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하니 펜 RPM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펜 소음으로 연결이 되죠. 리전의 경우는 펜 소음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게이밍 노트북 기준이고요. 그리고 고성능 CPU와 GPU를 활용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활용했을 때 높은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든 게이밍 노트북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한 후에 이 리전 프로 7i를 본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왜 리전 이렇게 언급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능 뭐 확실합니다. 네, GeForce RTX 4080 그리고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HX 야 이거 뭐 이름만 얘기했을 뿐인데 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QHD 상도에서 풀옵션으로 두어도 되는 성능이기 때문에 AAA 게임을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쿨링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리전 프로의 경우는 콜드 프론트 5.0을 지원해서 발열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의 온도 변화는 제가 앞에서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용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이고요. sRGB 환경에서 컬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전혀 모자람이 없는 뭐 고러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키보드 피드백, 뭐 포트의 구성, 내부 확장성 등등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고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이하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노트북을 만지다 보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 뭐 요게 자체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팝업 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등록 기준일부터 3개월 동안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100가지가 넘는 AAA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하니 PC 게임 패스를 써보고 싶었다면은 좀 요 기회에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DT 서비스가 3년 적용이 되었는데요. 3년 동안 무상 보증은 당연한 거고 3년 동안 소비자 과실 또한 보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시면은 교체를 해주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리전 라인업은 제가 소개해드린 리전 프로 7i를 시작으로 8세대의 모든 라인이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양한 리전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레노버 리전 프로 7i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휴, 뭐 13세대 인텔 CPU에 뭐 GeForce RTX 4080에 굳이 테스트 안 해도 알잖아요. 개 좋습니다. 개 좋아요.